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요즘엔 이눈 주위에 대한 관상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눈두덩이 전택궁 관상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사 혹시 눈이 작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눈을 눈썹 아래로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길면 눈이 시원하고 크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시간에는 또그 눈꼬리 주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눈가 까치발 그 주름이 생기는 그 이유가 이 웃는 표정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호감 가는 인상, 친근한 인상을 주게 되어서 이 남녀 간의 정분이 잘 나게 된다고 해서 부부궁, 혹은 처첩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눈두덩이, 눈가에 이어서 오늘은 눈썹의 관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상학의 고전인 마이상법에는 지혜, 생어, 피모, 목청미수, 정의, 총준지야라고 하여 피부가 맑고 눈썹들이 윤택하면 지혜로우며 눈이 맑고 눈썹이 수려하면 총명하고 준수한 인물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관상학에 나온 털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머리숱이 많고 진할 경우 음란하다. 인당의 털이 많아 눈썹에 맞붙으면 타행에 떠돈다. 일명 미련하다는 것이죠. 눈썹이. 눈썹 미 이을련에서 눈두덩이에 털이 많으면 시비가 많다. 항문에 털이 어지럽게 난 남자는 음탕하다. 털어기 뻣뻣하고 짙은 녀석은 강한 육종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관상학에서는 머리털, 눈썹털, 음모털 등의 체모, 즉 몸에 나 있는 털의 의미는 몸 안에 있는 기의 발산 통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굵고 억센 털은 강하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라 하고 뭐 털보 같은 경우에 힘이 세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늘고 부드러운 눈썹털이나 머리털의 경우엔 성격 또한 부드럽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머리털이 뻣뻣하고 굵어서 삐죽삐죽 서는 타입인데, 파마나 뭐 탈색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를 해서 머리털의 그 숱기를 이렇게 확 죽여버리게 되면은 좀 부드럽게 보이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두 눈썹을 보시겠는데요. 마이상법 여자 눈썹 관상에 나온 바와 같이 이 오른쪽에 진한 눈썹, 검은 눈썹은 기가 센 관상 눈썹으로 봅니다. 따라서 남자 눈썹 문신이나 성형은 이렇게 짙게 해도 되겠지만 보다 아름답고 여성스럽고 여리여리 순둥순둥한 눈썹은 왼쪽과 같이 곱고 섬세하고 가지런한 눈썹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쁜 아가의 각종 털의 종류를 한번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역시 아가의 특징인 촘촘하여 짙은 속 눈썹털, 그리고 연하고 부드러운 겉 눈썹털, 그리고 머리카락 털을 보시겠는데요. 지방세포에서도 얼굴 지방세포, 가슴에 있는 지방세포, 복부에 있는 지방세포가 다 같은 지방세포지만 위치에 따라 다르고, 눈꺼풀 피부와 볼살 피부, 그리고 발바닥 피부의 두께가 전혀 다르듯이 속눈썹털과 겉눈썹털, 그리고 구렛나루털, 이마와 접한 머리털, 그리고 뒤통수 머리털, 배꼽털, 음모털, 다리털 등등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속눈썹이나 겉눈썹에 모발 이식을 할때 두꺼운 뒤통수 머리털을 그 눈썹이나 속눈썹에 이식하게 되면 털의 두께가 맞지 않아서 아무래도 어색한 것이 이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왼쪽 대머리 여성분의 오른쪽 눈썹은 털이 없고 왼쪽은 눈썹이 흐릿하게 있네요. 눈썹은 관상학적으로 형제궁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거나 흐릿하게 되면 좀 외로운 관상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 오른쪽은 그뭐 눈썹 화장인지 눈썹 문신인지 조금 강하게 표현이 되었는데요. 여기 이 앵그리 버드의 특징인 캐릭터가 바로 이 눈썹이듯이 진한 눈썹은 이러한 인상을 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앵그리 버드의 눈썹이 풍성함과 진함과 더불어 또한 가지 특징은 바로 눈썹의 위치인데요. 바로 눈과 눈썹이 거의 달싹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명의 조커 입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왼쪽은 눈썹이 눈에 붙어 있고, 오른쪽은 눈썹이 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관상학에서는 눈을 가리는 흉성으로 보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야 좋다고 합니다. 여기 이분의 눈썹은 너무 두껍거나 진하지 않고 가지런하여 눈썹 위를 가리고 본다면 예쁜 얼굴 비율입니다만, 눈썹의 위치가 너무 아래쪽에 위치하여 눈썹 아래 노란 화살표 부분은 좁고 눈썹 위에 분홍색 화살표 길이는 긴 얼굴 비율입니다. 인간이 얼굴 비율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눈썹 아래쪽의 전태궁은 여백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눈썹 위쪽의 얼굴은 여백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러한 얼굴은 여백이 많은 얼굴 혹은 큰 얼굴로 느끼게 됩니다. 이때 눈썹의 위치를 조금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분홍색의 이마 여백이 줄어들게 되고 노란 화살표의 전태궁이 커지게 되어 눈이 커져 보이는 효과와 얼굴이 적어져 보이는 이중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눈썹의 진하기와 더불어 눈썹의 높이도 이렇게 여성스러움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좌우의 사진이 여자 눈썹과 남자 눈썹의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만, 여성의 아름다운 눈썹은 아치형에 올라간 갈매기형이면서 곱고 섬세하고 가지런한 눈썹 모양이고요. 굵고 두텁고 일자 눈썹은 남성적인 눈썹이라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눈썹 관상 성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눈썹 털의 그 굵기, 눈썹 털의 밀도, 그리고 눈썹 털의 뭐 꼬불랑거리는 꼬불거림, 그 다음에 눈썹의 그 위치, 위쪽에 위치하느냐, 아래쪽에 위치하느냐, 그 다음에 또 일자 눈썹이냐, 뭐 처진 눈썹이냐, 갈매기 눈썹이냐에 따라서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체로 나이 든 사람들은 노화에서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눈썹이 높은 것을 좀 선호하게 되겠고요. 그 어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썹이 처지지 않았기 때문에 눈썹이 대부분 다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다 높으니까 조금 낮은 눈썹을 그 선호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 지난 수천 년간 그 인간이 그 남의 눈썹을 보고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오늘 이렇게 쭉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본인이 눈썹 문신이나 눈썹을 화장을 할때뭐 적절하게 뭐 자기가 너무 순둥하게 보인다 그러면 조금 진하게 그릴 수도 가 있겠고요. 자기가 좀 너무 좀 강한 인상이다 그러면 눈썹을 조금 연하게 좀 위쪽으로 이렇게 그려서 본인의 개성에 맞는 얼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